근데 잠깐 보는데 연락이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이게. 근데 폰 그러게. 뭐.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완벽한 타인이라고 봤어요. 아니, 아 나는 못 봤어. 아 뭐였어요? 저기 재밌더라. 네 이거 재밌었어요. 네. 요 게임 같은 거 요즘 많이 하거든요. 뭐. 그래? 이게 사람들이 놔둔 다음에 그래. 연락 오면 서로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. 그래? 네, 그 게임이에요, 여기. 그럼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? 게임? 다들 핸드폰 올려놔봐. 그런 다음에 저녁 먹는 동안 오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. 전화, 문자, 카톡, 이메일 할 것 없이 싹. 저것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. 네. 예, 그러니까 서로 몰랐던 부분을 다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공개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. 재밌겠네. 예. 네. 어? 잠깐만. 저기서 지금 홍진영한테 연락이 오면 대박이죠. 응? 그럼 대박. 그럼 이제 막 그런 거예요. 그 영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.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만 그러는데 공유하니까 들통나게 되고. 다 들립니까? 예.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. 제발. 게임 해볼래요? 저런 거 하자 그러는 사람 크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, 그렇지. 하자 그러죠 이제. 그럴 줄 알았어. 뭐래 근데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그 게임을 요즘 많이 유행처럼 하더라고요. 아 그래? 형. 뭐 찔리는 거 없잖아요. 뭐. 아 뭐 리얼이야? 뭐 형 뭐 갑자기 막 누가 연예인 리얼이지? 아니 아니 그런 없어 연예인은 없는데. 종국이가 지금 뭔가 지금 심각해졌어. 생기나 봐. 갑자기 진영이가 전화 올 수 있잖아요. 누구? 진영. 누구? 어? 이거 안 해. 소리로 바꿔? 문자도 다 공유하는 거예요. 지금부터 그러면 딱 그걸 왜? 하자고? 예. 네. 진짜? 예, 네, 한번. 괜찮아? 그래. 아니, 이거는 해. 연애는 이거 해. 이거는 왜냐면 나도 종국이에 대해서 알고 나도 얘 핸드폰 본 적이 없으니까. 봐라. 뭐가 있다. 몇 분 동안 한 뭘 몇 분 동안이야? 이거 끝날 때까지 하면 되지. 오케이. 그래. 끝날 때까지 무조건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. 딱 그래. 소리로 바꿔야 돼요. 스피커폰으로?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. 제발. 아무것도 안 오면. 아니 이거를 왜? 아니 이거 요 게임을 하더라고요. 요즘 약간 엉뚱한 데가 있어서 그래. 아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. 좀 재밌더라고요.